Eto guys, Nycro just released its video teaser for the new class Rapper at ang Great War Crusade na magiging update this coming April. Ito naman yung Great War Crusade teaser ng Knights Crow para sa Europe 대륙을 두고 시작된 대전쟁 크루세이드. 크루세이드는 전서와 모든 연합이 오직 승리를 위해 싸우고 연합의 영지를 넓혀나가는 전략형 전쟁 콘텐츠입니다. 수많은 영지들로 찢어진 거대한 유럽 대륙 위 연합에 소속된 단원이라면 누구나 영지의 주인이 되어 나이트크로우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크루세이드의 전장은 규모에 따라 다수의 소형, 중형 영지와 단 하나의 대형 영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트크로우 단원들은 크루세이드에서 연합의 명예를 건 대규모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크루세이드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준비 기간에는 연합의 부대를 정비하고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연합장과 부연합장은 부대를 생성, 편성하는 등 부대를 관리하며 소유 중인 영지에 방어 부대를 배치하거나 점령 가능한 영지에 부대를 배치해 점령을 위한 공성 선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종료되면 영지전 진출권을 건 입찰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입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며 해당 영지에 배치된 부대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찰 기간 내 가장 많은 입찰금을 낸 단 하나의 부대가 공격팀으로서 영지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소형, 중형 영지전의 기본 룰은 깃발을 활용한 쟁탈전입니다. 소형 영지에서는 공격팀과 수비팀 각 20명의 단원이 전투를 펼치며 소형 영지전 시작 시 양 팀의 진영에 깃발이 생성됩니다. 적군 진영에 생성된 깃발을 아군 진영으로 가져오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깃발을 획득한 캐릭터, 기수에게는 여러 제약이 주어짐과 동시에 기수 전용 스킬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상대가 우리 팀의 깃발을 들고 있다면 점수 획득이 불가능하니 승리를 위해 공격과 수비를 아우르는 전략적인 전투 구상이 필요합니다. 중형 영지는 각각 50명의 공격, 수비팀이 입장하여 전투가 진행됩니다. 중형 영지전에서는 필드의 중앙에 단 한 개의 깃발이 생성되며 깃발을 상대팀 진영으로 들고 가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전투에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활 점령지가 존재합니다. 필드 내 점령지를 차지한 팀은 사망 시 새로운 장소에서 부활할 수 있게 되니 이를 통해 전투에서의 우위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형, 중형 영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점수를 먼저 달성하거나 제한 시간 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영지전에서 승리한 연합은 영주 연합으로서 승리 즉시 다양한 아이템 혹은 다이아를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합만의 전략을 구성하고 부대를 승리로 이끌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크루세이드의 최종 전투 대형 영지에서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공성전이 펼쳐집니다. 최대 5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최후의 결전을 통해 압도적 스케일의 전쟁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트크로우 세계의 드리움 대전쟁의 성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시작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나이트크로우 파라벨룸.